129페이지 할 차례죠. 129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망을 먼저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A개업 공인중개사와 B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정받은 정보망은 한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입니다. PC버전은 정보망이고 스마트폰 어플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일반 의뢰인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망은 의뢰인들은 볼 수 없고 개업공개사들끼리만 정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이 팔아달라고 하면 A개업공개사가 매물을 등록합니다. 빨리 팔기 위해서. 그러면 매수 의뢰를 받은 B개업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의뢰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살 사람이 있다고 매수인한테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아니면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 어디로 연락해요? 예, 매물 올린 개업공개사한테는 연락처가 있는데 매도인 연락처는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할 때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인적사항은. 그래서 전화번호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전화번호가 매도인 공개되어 있으면 비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 다 소개시키고 양쪽 다 중개보수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A개업공개사는 매물만 올리고 노력만 하고 오히려 중개보수를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매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매물 삭제해야 됩니다. 안 하면 거짓정보, 허위매물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이런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건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정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만 관여합니다. 먼저 지정을 받으려면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근데 우리 법 공인중개사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대 정권마다 명칭이 바뀌었죠.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창조과학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노무현 정부 때는 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매 정권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30일 숫자 물론 중요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1년. 그래서 이 숫자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주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반려를 하겠죠. 자, 그래서 지정 요건은 네 가지고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시험에 지정 요건이 잘 출제가 됩니다. 지정 요건을 보면은 먼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숫자를 역시 암기해야 되는데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사 대신에 기능사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1인 대신에 2인 하면 X입니다. 산업기사도 X고요. 정보처리기사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1인 이상 X, 1인 대신에 2인 이상 해도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설비는 개업공개사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규모 이상의 용량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에다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만 있으면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신고필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옛날에 2500명에서 1000명에서 지금 500명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의 시험에 뭐 500명 대신에 1000명 이렇게 X로 출제되었었습니다. 500명인데 이 500명 등록증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확보했다는 입증서류로서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 일정규모 이상 용량이 뭐 몇 메가바이트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일정규모 이상의 용량을 갖춘 컴퓨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 교재 131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이번에 지정요건 네 가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에는 7번에 있습니다. 7번 지정요건하고 지정신청서류.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칠판에 다 적어놨고요. 지정요건. 그 다음에 132페이지 양가로 3번 지정신청시 구비서류는 5개라고 했죠. 차이 나는 게 바로 동그라미 5번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누구한테 한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지정서 교부 30일 이내입니다. 30일이라는 숫자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1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보면은 30 숫자 30을 정리해 놨습니다. 30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서 교부 35번에 1번 밑줄 치 놓으시고요. 숫자 30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동그라미 1번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5번 운영규정의 제정인데 운영규정 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3개월이라는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2번에 있죠. 2번 찾아서 밑줄 치시면 43번에 암기 프린터 2번에 보면 3개월 이내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 얻어야 된다. 칠판에 다 적어놓은 내용이고요. 133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기억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의 등록 절차 등 다섯 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100만 원 과태료는 없습니다. 법인이죠. 거래정보사업자도 큰 법인이고 협회도 큰 법인이기 때문에 100만 원 과태료는 없다고요.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지금 133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동그라미 2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33 거래 양가로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한번 볼까요? 55번에 6번 7번 55번에 6번에 7번이 있는데 6번이 뭐냐면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 6번은 거래 정보 사업자 그다음에 7번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서로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라고만 거기에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적으면 지정취소뿐만 아니라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6번에 지정취소만 되어 있죠. 55번 암기 프린터 지정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다고요.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정보공개 거짓으로 하는 것은 실수라고 보고요. 근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주된 업무가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34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인데 부운정일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3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년은 우리 암기 프린트 44번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44번에 1년 정리해놨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2번 2년 2번 X로 출제됐어요.
1년 이내에 44번에 2번에 있죠. 귀찮지만 자꾸 찾아보고 밑줄 치시고 자꾸 찾아봐야 돼요. 40 찾아보셔야 돼요. 44번에 2번.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해산입니다. 사망해산. 사망해산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취소 세 개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다만 듣는 게 청문이라고, 들을 청, 들을 문. 그럼 사망이나 해산하고 없다면, 사망은 개인이 죽은 거고 법인이 없어진 건데 청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하고 없는데 못하죠. 그 사망해산은 청문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취소하려면 들을 청, 들을 문,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특히 지정 요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숫자들, 지정 취소 사유까지 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손해배상 책임에서 두 문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이제 5회분을 보시게 될 텐데, 그 기출문제를 봐야 어떻게 출제되는지 방향을 알 수 있겠죠. 똑같이 기출문제 똑같이 그대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다섯 개 지문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씩 섞여서 나온다고, 그걸 풀 수 있으면 아마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5회분을 보면 나왔던 게 또 비슷하게 해서 약간 다르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그 출제 패턴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부분이 나오니까 지금 제가 감히 여기에 두 문제 나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계를 지금 29번 이미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보험금으로는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 없고,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개인적으로 청구해서 받는 것은 그 민법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는 일부러 한 게 고의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 게 과실인데, 모든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또 경미한 과실에는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이 있는데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죠.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는 10조에 보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거절할 수 있고 경미한 과실은 거절할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은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아무 말이 없으면 모든 과실이라고요. 우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악이든 선이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이 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그 다음에 법 15조 2항에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 제공, 중개행위 장소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그러면 실장이 직원이 중개사무소에서 손님이 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실제 사장 없는데 브리핑하고 당장 계약한다고 하니까 사장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밖에 커피숍에 가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개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도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기 때문에 확인 설명하는 게 중개행위죠. 사장 몰래 혼자 보수 다 받아먹고 해도 책임이 있다고요. 중개행위 장소에 제공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보증기관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는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그 다음에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은 보험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 줍니다. 보증기관이란 보험회사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가 되겠죠. 직접 의뢰인한테 주고 손해배상금을 해주고 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숫자 15일도 중요하죠. 15일 이내에 2차 가봉 기본적으로 이 숫자는 남겨야 되겠죠.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증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합니다. 다시 가입을 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입니다. 이 구상권이라는 용어는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또 잘 나와 있겠죠. 보증기관이 즉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고 나면 개업공인중개사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갚았으니 돌려달라 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직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직원 즉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이거는 바람직한 지문이 아니죠.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에 택일하여야 한다. 오로 출제한 경우도 있었는데 엄밀하게 보면 X입니다. 택2 해도 되고 택3을 해도 됩니다. 세 개 중에 셋 다 가입해도 되고 하나만 가입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하나만 가입하겠죠. 돈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하여야 한다.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전부 X입니다. 지문이. 모든 협회 회원도 서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고요.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간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 공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등록증 받으러 올 때 이 보증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서울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고 그 관계 증서 가져와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고 아예 공탁이라는 말은 들어있지도 않더라고요. 그 공탁할 이유가 없죠. 현실적으로 1억을 가입해야 된다. 조금 있다 보면 여기 1억이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소위 중개인은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그래서 공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개인인 경우 1억 공탁하려면 현금 1억 맡겨야 되는데 서울보증보험은 1년에 이 1억에 대한 보험료가 10만 3천 원이고요. 이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보험은 한 번도 가입 안 해봐가지고 협회 공제는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19만 9천 원입니다. 19만 8천 원입니다. 1년에 1억 가입하면 공제료가. 그러면 1억 현금 맡기면 이자가 1%라 하더라도 1억 맡기면 1년에 이자가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 가지고 보험료 내는 게 낫지 3년 동안 회수도 안 되는데 공탁할 필요가 전혀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공탁은 한 명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없고요. 왜 3년간 회수할 수 없냐면 민법,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가 민법 103조부터 민법 766조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766조가 손해배상 소멸시효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보증설정금액이 그래서 시험에 법인이 분사무소가 두 개 있으면 분사무소 두 개하고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보증설정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답은 분사무소 두 개면 1억, 1억, 2억 주된 사무소 2억 하면 4억이죠. 4억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분사무소가 두 개 있으면 4억 이상 가입해야 된다고요. 자, 보증설정 금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증설정 시기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있습니다. 56번 56번 한번 펴보십시오. 56번 56번 보증설정 시기가 처음에 등록할 때 보증설정은 등록하기 전에 미리 못하고요. 등록한 후에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개시 전 업무개시 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받기 전 업무개시 전이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은 아니죠. 왜냐하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 안 해도 56번에 보면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보증 가입을 못합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무등록이 아니에요. 왜?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이 뒤에 아직 이건 예습입니다만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미 개업공개사니까 미리 가입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입니다.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중간에 예를 들면 서울보증보험에 1년짜리 가입했는데 바꾸고 싶으면 협회 공제로 새로 가입하고
옛날 걸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 돌려줍니다. 새로 가입 안 하면 해약을 안 해줍니다. 이건 책임보험이니까 무조건 하나는 가입돼 있어야 되죠. 그 새로운 걸 가입하면 종전 걸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바꿀 필요가 없죠. 그 시험에 서울보증보험 1년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야 협회 공제로 바꿀 수 있다 하면 X라고 이론적으로는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무슨 화재 들었다가 기분 나쁘면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그 대신에 손해죠. 다른 것도 새로 가입하려면 보험료 들어가고 옛날 거 해약하면 해약한 것금은 거의 안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약한 것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만료되었을 때 만기가 끝났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아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 전까지 가입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12시간인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안 그러면 사고부터 나고 나서 보험 가입했는지 헷갈리죠. 그래서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우리는 만료일까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인데 아까 제가 1억에 대한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 9만 9천 원을 내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입한다는 말은 19만 8천 원 내고 다시 가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탁 1억 현금을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갖다 맡기면 되고 또 1억을 새로 갖다 공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걸 반대로 이렇게 X로도 출제됐습니다. 구회 시험에. 즉 보증보험 공제는 부족분을 보존하고 공탁은 다시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말 반대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아니고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설명하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한국공제사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부산에서 가입했든 광주에서 가입했든 대전에서 가입했든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가면 보험금 주죠. 소재지 말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공탁은 전국 58개 법원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걸 알려줘야 그 법원에 가야 찾을 수 있으니까 소재지까지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보장기간.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죠. 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품이 1년부터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1년짜리 가입하세요. 현업에 이제 개업할 때. 왜냐면 5년 하면은 좀 할인해줘요. 기니까. 할인해주는데 그 대신에 1년 만에 폐업하면 4년께 해약환급금 나오니까 거의 돈이 안 나와요. 모든 사업은 80%가 망하는 사람이 80%가 1년 안에 망한다. 1년만 넘기면 안 망한다고 모든 거 뭐 보험 영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1년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망해요. 그 처음에 초창기 1년이 위험하니까 굳이 처음부터 5년짜리 이런 걸 가입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상품은 지금 나와 있는 게 1년부터 5년짜리 상품이 있어요. 그 보험증권에 공제증서에 나와 있는 그 기간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은 설명해야 되는지만 보험료, 공제료, 보험료는 설명하면 안 된다 하면 X고 설명해도 되는데 할 의무는 없어요. 보험료는 설명할 의무는 없죠.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죠. 우리 지금 말했던 법인은 2억, 개인 1억 가입한다. 이게 뭐예요? 보험금이죠. 타는 돈이에요. 타는 돈, 내는 돈이 아니고 죽을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합격시키려면 돈 3억 준비해라.
법인 차릴 거다. 2억 하고 분사무소 내고 이렇게 하려면 한 3억 있어야 된다. 필요 없죠. 보험금이라고요. 타는 돈이에요. 보험료는 얼마 없어도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차리려면 한 2, 3천만 원만 있으면 충분해요. 전국 어디든지. 너무 비싸게 달라는데 그런 데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1억 넘게 권리금 달라. 권리금이라는 건 통상 시장에서는 1년간 순수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 권리금 1억 달라고 하면 순수하게 비용 다 빼고 1억이 남는다는 걸 입증받아야 돼요. 그냥 1억 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2억은 돼야 된다고. 모든 사업은 매출액의 50%만 순이익으로 되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럼 2억은 돼야 광고비하고 임대료하고 빼면 1억이 순수하게 남는다고. 권리금 1억 달라는 데는 최소한 1년에 2억 이상 매출액이 나오는 데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저도 지금 서울보증보험료가 10만 3천 원 정도라고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생명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보험료가 조금씩. 그러니까 보험료는 설명 안 해도 되지만 보험금, 타는 돈은 설명해야 된다. 제가 의뢰인님께 손해를 입히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1억까지는 배상이 됩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 두 문제 나오는 거 다 했습니다. 위반 시 제재인데 첫 번째 보증 미설정. 아예 처음부터 보증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보장금액 설명하지 않는 경우, 미설명,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교부하지 않는 경우 미교부입니다. 처음부터 보증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근데 현실적으로 처음에 개업할 사람이 보증설정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설정한 거 확인하고 등록증을 내주니까 처음에는 다 해요. 근데 저도 1년 만기 끝났는데, 15년 전에 1년 만기 끝났는데 모르고 안 한 적이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나도록. 그 당시는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잊어먹고 안 한 거예요. 모르고.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보니까 협회에서도 바로 연락 오고 문자 메시지 몇 번 오고 등록 관청에서도 문자 오더라고요. 만기 끝나갑니다. 가입 안 하면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1년 끝나고 다시 가입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보증관계증서를 교부받고도 안 받았다고 우기면 개업공개사가 무조건 처벌을 받다 보니까 요즘은 확인설명서 서식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확인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수령했으며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도 듣고 보증관계증서도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서명 및 날인합니까? 확인설명서의 의뢰인이. 의뢰인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죠.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확인설명서에도 의뢰인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다. 이런 게 기출문제에 출제됐어요. 뭘 이거 설명도 듣고 설명 보증관계증서도 교부받았으며 이게 작년에 신설됐어요. 그리고 확인설명도 듣고 확인설명서도 수령하였다라고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서명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게 좋겠죠. 그냥 도장만 찍어놓으면 나중에 또 만약에 소송이 되면 판사 앞에 가면 딴소리 한다고 도장 개업공개사가 훔쳐가지고 찍었다 화장실 가는 사이에 이래버리면 헷갈린다고. 자필이 없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항상 자필이 더 중요해요. 도장 찍는 것보다 자필. 자필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몰래 했다 이런 말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우리 그 보증설정금액 2억 1억 이건 암기 프린트 52번 밑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 맨 밑에 있는 2억 1억 1000만원 시험에 특수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가입해야 된다 하면 X죠. 특수법인도 지역농협만 1000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
신타급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맨 밑에 표에 있는 게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공탁금, 이 3년이라는 숫자는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11번은 중개업과 관련된 공탁금이고요. 12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보증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역시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 밑줄 치시라고요. 우리 교재 14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3년, 칠판에 다 적었던 걸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거잖아요.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자, 다음은 146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에스크로 제도,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 이게 작년에 감정평가사 28회 부동산학 원론에 출제됐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에는 에스크로 제도가 표준목차에서 지금은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게 지금은 학개론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입니다. 등. 그 다음에 예치 권고제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146페이지 교과서 일단 법 31조 1항을 읽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보면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 하면 X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자, 그래서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쌍방에 의무가 대가적인 관계에 있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 치르고 등기를 넘겨주는 게 동시이행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등기 서류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죠. 그러면 이게 동시행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래 관행이 동시행이 아닙니다. 선이행입니다. 매수인이. 이게 동시행이면 잔금은 계약금 등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왜? 잔금은 동시행을 해야 되지 예치하면 안 되죠. 근데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잔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가짜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잔금마저도 바로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공신력이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이 예치기관에서 이제 떼이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입니다. 권고제니까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치기관 3명 암기를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 이게 처음 하신 분은 헷갈리는 게 이게 현업에서는 지금 이용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론적으로만 있지 우리나라에서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상품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게 예치를 하면 예치기관에서 이자를,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를 1% 받았다고요? 1억 예치하면 100만 원 오히려 내야 돼, 이 예치기관에. 이 사람도 이자는 안 주면서 오히려 수수료만 받고 이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치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하느냐? 예치 명의자 7명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즉 에스크로업자가 되겠죠. 이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즉 개업공개사 명의로 10억을 예치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을 또 가입해야 된다고요? 그 비용을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또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면 보증보험 등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 세 명은 예치기관이면서 또한 예치명의자입니다. 오늘 문제에도 보면 이 금융기관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최신관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오늘 내드린 문제, 기출문제 있었어요, 과거에. 오늘 오후에 하는 기출문제도 보면 지금 복수 모두 정답 처리된 것도 있다고요? 최근에는 없는데 과거에는 많았어요. 이 신청이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작년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만 이 신청 인용했죠. 거의 한 문제 될까 말까요. 그것도 1차는 잘 안 해주고 2차 한 개 정도. 1차를 해버리면 전국에 1,000명 넘게 나와요. 한 문제 때문에 추가 합격자 나오는 게. 자, 그래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에 해당된다. 그러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미리 수령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꺼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합니다. 예치기관에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반환 보증서를 그냥 끊어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받겠죠. 위험보험료를. 이때 보험료는 누가 내요? 역시 매수, 임차, 의뢰인이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회사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고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회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지금 수십 개가 있죠. 뭐 흥국생명, 흥국
삼성화재 이런 거 여러 개 교보생명 이런 거 전부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미래에셋생명 이런 거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세 군데 다 해당됩니다. 금융기관은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세 군데 다 해당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물론 중도금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52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부터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